Hi everyone! 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우리 꿀TV 구독자 여러분도 골즈잉글리시와 함께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있죠?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즈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Sturridge extinguished any hopes of a comeback 15 minutes from time with a wonderful 20-yard chip. 오늘의 표현은 chip입니다. chip은 명사, 동사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명사 a chip은 패스한 볼이 다른 선수를 뛰어넘고 전달이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요. a deft chip, a delicate chip로 사용됩니다. to chip, 동사일 때는 프리킥 상황에서 벽을 넘어 키퍼에게 찼을 때 to hit a chip으로 사용됩니다. 기사 내용 확인하시죠. Sturridge extinguished any hopes of a comeback 15 minutes from time with a wonderful 20-yard chip. Did you all get that? 오늘의 표현 a chip, to chip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한테도 아는 척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